가수 겸 배우로 활동 중인 양동근이 새로 내놓은 곡들이 무더기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동근은 3집 타이틀곡을 긴급 수정할 예정인데요. 최근 3집 음반을 발표한 양동근은 홍콩과자를 타이틀곡으로 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26일 MBC로부터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양동근은 타이틀곡을 푸처 핸즈업으로 바꿔 활동하기로 긴급 결정했습니다. 홍콩과자와 함께 모두 8곡에 대해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양동근은 오는 30일 SBS 인기가요에서 컴백 첫 무대를 갖습니다.